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순수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 컨셉의 시험주행차가 포착됐다. 측면에 전기 시험주행차 일렉트릭 테스트 비클이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브란트 그릴과 범퍼의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고려한 측면 디자인까지 기존 미니와 조금 다른 디테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 일렉트릭 컨셉트를 발표한 2017년은 BMW가 미니 브랜드를 품에 안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BMW는 미니 일렉트릭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다른 전동화 협력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기술적 협력보다는 조인트 벤처 형식의 생산 기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장성기차가 물망에 올랐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 2020년 이후 전기차 출시를 선언한 여타의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빠른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BMW와 미니는 아이 브랜드의 확장 역시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니 일렉트릭까지 더해진 상황은 다소 비대해 보이지만 미니는 2019년 양산 모델 출시를 자신하고 있다. 미니 일렉트릭은 기존 양산형 모델의 대비 공식인 모터쇼 쇼룸 소비자라는 공식을 깨는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출시 이후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대도시 정부와 손을 잡는 계획도 내비쳤다. 피터 슈바르 첸바워 미니 이사가 자주 언급한 공유경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니는 2008년부터 전기차 미니 1을 내놓은 이후 계속해서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왔다. 2019년 그들이 선보일 미니 일렉트릭은 여타의 브랜드들이 선언한 전동화에 대한 주장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